안녕하세요. 바디 디자이너 시진 김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바캉스에서 비키니를 입어야지. 몇 년째 다짐만 하고 계시죠? 올해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오늘의 운동 시작합니다. 셀프 트레이닝 제8탄. 강인하고 섹시한 금덕지 만들기. 하체의 중심은 바로 굵고 튼튼한 허벅지.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이자 건강한 남성미의 상징. 탄탄하고 매끈한 꿀벅지로 자신을 표현하라. 울퉁불퉁 돌벅지가 탄력 있는 금벅지로 변신하는 신비한 운동법이 지금 공개된다. 굵고 탄탄한 허벅지가 모든 남성들의 꿈이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날씬하고 매끈한 다리를 원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남성분들에게는 굵고 탄탄한 허벅지를, 여성분들에게는 날씬하고 매끈한 허벅지를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운동은 바벨 스쿼트라고 하는 다리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벨을 승모근에 위치해 주시고요. 발은 11자 모양에서 골반 정도의 높이로 잡으시고 발의 각도는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상부에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시고요. 엉덩이를 빼면서 앉아주시고 자, 업. 자, 이 스쿼트 동작을 할 때는요, 주의하실 점, 무릎이 발끝 앞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다운. 다운. 보시는 바와 같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상체도 앞으로 너무 많이 숙여주시면 안 되고 항상 정면을 보시고 가슴이 앞쪽을 보게끔 자, 업.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면 다리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어느 부위가 취약한지를 좀 그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발의 포인트에 따라 조금씩 그 운동되는 부위가 좀 틀려집니다. 지금처럼 내 골반 넓이의 간격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골반보다 좁게 스탠스를 잡게 되시면 허벅지 바깥쪽의 라인에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좀 더 넓게 벌리셔서 내 골반 넓이보다 넓게 어깨 넓이가 되거나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스탠스를 잡게 되시면 허벅지 안쪽이나 엉덩이 쪽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다운. 업. 다시 다운. 업. 하시게 되면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이번에는 반대로 좁게 스탠스를 좁게 잡으시고 다시 다운. 업. 다시 다운. 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라인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는 남성분, 여성분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하게 되면 굉장히 굵고 탄탄한 허벅지를 꿈꾸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쿼트 동작을 하실 때 반복 횟수를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하셔서 4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다리가 두꺼워지면 안 되고 날씬하고 예쁜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량적인 선택보다는 중량을 가볍게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세로 반복 횟수 위주로 한 20회에서 25회를 한 세트로 잡으셔서 4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다리 교차하여 점프하기인데요. 이 동작은 다리의 폭발력을 길러주고 강인하고 두꺼운 다리를 만들어주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의 기본 자세는 런지 자세로 한 발을 앞뒤로 내려줍니다. 이 자세를 점프한 후 교차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역자, 니은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 하나, 둘, 셋. 바로 이 자세는 낮은 런지 자세부터 높은 점프까지 이어지는 동작인데요. 낮은 자세에서 점프하는 동작에서 다리의 폭발력을 길러주고 지면에 낮게 앉을수록 다리를 두껍고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자리에서 뛸 때마다 유산소 운동이 같이 되므로 일석이조로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자세는 매우 고강도이므로 12회에서 15회 정도 3세트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실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바벨 스쿼트의 변형 동작인데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쪽에 좀 더 자극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동작을 실시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처음 그 시작 자세는 바벨 스쿼트랑 동일한데요.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 보폭만 넓게,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로 넓게 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벨 스쿼트와는 틀리게 발의 각도도 15도보다 좀 더 넓은 상태에서 한 30도 정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기본 베이스는 바벨 스쿼트랑 동일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는 상태에서 다운. 자, 이때 발끝과 무릎이 나가는 각도가 일정하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바깥쪽으로 더 벌려지실 경우에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업.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듯 동작을 하시면서 올라오는 동작에서는 내 체중을 발 뒤꿈치에 실으셔서 내 지면을 밀어 올리면서 올라가듯이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을 실시할 때 스쿼트 동작하고는 똑같이 다만 스탠스만 넓게 해주신 상태에서 실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 같은 건 어느 정도의 중량을 얹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작은 10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짊어지고 하시면 여성분들의 힙업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횟수는 10개에서 12개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을 해주셔서 4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엉덩이 힙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운동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